12월 2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기수들도 올라오고요. 또 박태종 기수가 이번 주에 한 달간의 그 병가를 내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기승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수요일에 조교하는 모습 보니까 3마리 정도를 일단 조교를 했습니다. 말들은 많은 마필들을 기승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박태종 기수의 기본 기량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또 문세영 기수도 또 좋은 마필들도 많이 타고요. 또 김태희 기수도 4마리 타고 오수철 기수도 또 많은 마필들이 기승을 합니다. 장추일 기수가 일단 이번 주에 기승 정지이기 때문에 기승 정지가 안 당하는 기수들, 또 유의하지 않았던 기수들 유의하시길 바라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경주가 또 6개 경주가 있습니다. 1등 상금이 8,250만원입니다. 상금 배분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마지막에 이렇게 편성을 짜놨습니다. 엄청난 상금이기 때문에 기수들이 기승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자리 선정 못하는 마필들, 인기 마들 과감히 삭제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무료 입장입니다. 전 사업장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무료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단신마 3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16조 마방에서 출전하는 쌍웅루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까지 3전을 뛰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9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역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선정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뱅뱅뱅 잡아돌렸던 모습입니다. 특히 직전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고 중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3코너 돌면서 3코너 중반까지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상당히 조교의 느낌도 좋았던 반인데 이번에는 직전 경주보다 더 좋아요. 더욱더 활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쌍웅루 요거 국내에서 6등급 경주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상금 자체가 1,300만원짜리 경주 출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1,300만원짜리 경주에 출전할 수밖에 없어요. 레이스 전기 1200m에서 안쪽 게이트에 받았을 때 집중해야 될 마필입니다. 기승 기수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할 예정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승해 왔기 때문에 이 마필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마필은 토요일 9경주에 출전하는 코스모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혼합 3등급의 경주인데 최근 혼합 3등급의 경주 편성을 보면 완전히 좀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마필들은 다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외선 4등급, 혼합 4등급의 마필 자체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국내산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거든요. 이번 혼합 3등급 경주 편성도 보면은 국내산 마필이 벌써 8마리가 출마 등록했습니다. 딱 한 마리가 미국산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국산 마필이에요. 그 중에 제가 보는 마필은 코스모라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이 장추열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지만은 장추열 기수가 기승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못하게 됩니다. 다른 기수가 지금 물색하는데 수요일까지 초봉주 조교사가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이 코스모라는 마필은 원래는 조교보다는 실전은 다 잘 뛰는 마필입니다. 뭐 4연승, 5연승 하는 마필들은 그 다음에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너무나 부지막이 경기 편성이고 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 코스모 같은 경우는 선행도 갔다 또 따라가는 전개도 했다 이런 마필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13초 3, 13초 4 엄청나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거리 1200m에 출전했던 만큼 이번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합니다.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고요. 이탈 능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리 선정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마필은 일요일 6경주에 출전하는 모나포리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주의 편성을 보면은 상당히 부진한 경주 편성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완벽하게 인기마가 능력마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문학포리스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산 5등급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에 김태희 기수가 타고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서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정결 했습니다. 근데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말 자체가 끈끈함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기쁨 환호라는 마필이 13초 4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환호가 선행을 가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고만고만한 스타트와 중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김태희 기수가 이번 주 이제부터는 이제 감량 1kg를 짊어지고 탑니다. 지난주까지 2kg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감량 1kg예요. 근데 김태희 기수가 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무빙으로 스무스하게 앞선에 붙는 거를 상당히 잘하는 기수입니다. 모래를 맞지 않고 뛰어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김태희 기수가 지난번에 3착을 해봤기 때문에 마필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5등급 그랜드스타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거의 뭐 대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의 장점이 뭐냐면 이번에 마필 자체가 좀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출마 등록이 14마리가 출전하는데 뚜렷한 인기마가 없습니다. 뚜렷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문학 포리스트 이 마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관심마 3두입니다. 동계상 6등급에 출전하는 쌍욱루라는 마필, 그 다음에 혼합 3등급에 출전하는 코스모, 그 다음에 국내상 5등급에 출전하는 모나포리스트, 이렇게 3두의 마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박송 이번 주에도 좋은 적중, 그리고 지난주처럼 토요일 일요일 경마처럼 배당까지 한번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